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와 또 이번에 낙선했던 3명의 후보, 당대표 후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한 27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러면 대통령을 외로울까? 이런 원인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중심주의,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태도, 또 뚝심이 고집으로 바뀌는 것들, 이러한 점들을 윤 대통령이 좀 본인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수정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정에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년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2년 10개월을 지금처럼 똑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지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현종의 뉴스쇼 7월 25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뭐 예상은 다 하셨겠지만 근데 득표율이 놀라웠습니다. 민심과 당심 모두 다 거의 63%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 한대로 모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선, 5선 했던 나머지 3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 다 합해도 한동훈 후보와 당시에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이 주도해왔던 이 정치가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와 또 이번에 낙선했던 3명의 후보, 당대표 후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한 27명을 어제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만찬이죠. 예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한 5일이 지난 다음에 신임 지도부와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득표율에 꽤 아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이었을까? 특히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사실상 당정일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그것이 아니다, 수평적 관계, 서로 견제하고 견인하는 관계다, 좀 달리했죠. 근데 결국은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제 자리는 굉장히 특별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메뉴로서 아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주요한 메뉴로 했는데요. 근데 그 의미가 뭐 삼겹살은 여러분들 뭐 다 잘 드시는 거니까요. 근데 삼겹이지 않습니까? 당정대, 즉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메뉴들을 다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만찬 메뉴 등등으로 뭔가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 대통령 어제요, 한동훈 후보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뭐 술 한 잔씩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제로콜라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맥주, 또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로 서로 이렇게 러브샷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뭐 단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가 꽤 외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집권 초반기, 총선이 있기 전에 뭐 대통령의 한 말이라면 뭐 다 서슬이 시퍼렀습니다. 또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 패배와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을 거치면서 여권 내부도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제 친윤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윤한홍,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친윤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철규 의원 혼자로 외롭게 친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밑에 박성민, 뭐 구자근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은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주로 대구 경북 지역 이쪽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앙 정치에서 어떤 뭐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숫자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친윤 내부에 지금 분열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장재원 의원은 뭐 다시는 보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대통령이 외롭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사실상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본인이 지금 외롭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러면 대통령은 외로울까? 대통령은 왜 지금 20%의 지지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원인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중심주의. 뭐 이거를 제가 들고 싶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어떤 스텝이 좀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꼬이기 시작한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것이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부터 상당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기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또 연말 기자회견, 연초 기자회견도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올 경우에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에 곤혹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난 KBS 대담 올 초였죠. KBS 대담에서 이제 뭐 아쉬운 점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때 이제 좀 사과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와 갈라지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었죠.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지난 이 경선 과정에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로 끝을 맺는 조사로 끝을 맺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이미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첫 번째로 그때 경고가 왔었다는 거죠. 그때 김태우 후보를 억지로 이 공천을 해서 결국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때도 뭐 달라지겠다 했지만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또 4월 10일 총선에서 또 이 달라지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썩 뭐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세 번째 큰 경고를 받은 겁니다. 즉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이 라는 것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경고로 보냈지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를 선정한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또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아니 여사가 보냈는데 왜 답을 안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노를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김순덕 논설위원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도 이번 경선 과정 보셔서 알겠지만 첫 스타트가 뭐였죠?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로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였죠? 바로 이 선거 막판 앞두고 지난주 토요일 날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 검찰청이 아닌 제3의 경호처가 관장하는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리네 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됐어요. 사실은 솔직히 부메랑이 됐죠. 처음에 아마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저 비대위원장이 여사가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갖다가 대답도 안 하고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여전히 용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가 확고히 굳어졌고 그걸 거의 뭐 확정 지은 게 바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표가 더 쏠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전략가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이거는 한심한 전략이고 패배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정면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전략만 쓰고서 결국은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사실 또 이제 여당을 넘어서서 검찰까지 이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검찰로 불이 붙어서 지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의 싸움으로 붙어버렸어요.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벌써 한 반년 이상 국정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는지, 그 명품백 300만원짜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게 왜 이게 국정의 중심에서 있는 것인지, 지금도 뭐 특검법 가지고 계속 논란 중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해소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상처를 조그만 거 난 거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경우는 밴드를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면 그냥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를 다 긁어버린 거예요. 계속 긁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퍼진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더 키워버린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중심주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꾸 무시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진다라는 객관적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150석에서 140석, 130석, 120석, 110석, 90석까지 계속 여론조사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때마다 사실은 일들이 계속 하나씩 벌어졌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 뭐 황상무 문제,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 요번에요, TV 토론을 하면서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을 바꾸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자, 한동훈 후보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사과를 못한 거, 나경원 후보는 일방적인 의사 증원,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의 의정 갈등 국민 담화, 이런 걸 들었습니다. 다 이 3종 세트, 이걸 다 지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뻔히 지금 여론의 수치로 보이면 상식적으로는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밀어붙인 게, 이게, 아니, 나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돼. 그동안 돼 왔어. 내가 검찰총장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선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됐잖아. 자, 내가 결심하고 밀어붙이면 돼. 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일정 부분은 통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하고 어떻게 민심을 갖다가 맞는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어떤 국정의 난맥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뚝심이 결국 고집으로 변화하는 것,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술을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9번 실패해서 9번째 이제 사법고시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대통령 선거 때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대통령이 뚝심이 있다. 그리고 지난 검찰총장 때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뚝심으로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게 이제 그때는 정말 좋은 효과를 누렸던 거죠. 아,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라는 의미였죠. 근데 이게 이제 국정 운영으로 넘어오면서 고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대증원 문제겠죠. 의대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27년 동안 의사 증원이 한 명도 증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갑자기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전체 수치로 보면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의사들 반발 뭐 등등을 따진다면 뭔가 좀 유도리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그거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지금 뭐 의사 증원 문제가 총선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만 명 가까운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일반 병원에 다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벌써 만 명이나 되는 의사가 빠져나가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오히려 증원하는 것보다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아마 앞으로 국정에 큰 부메랑이 될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뚝심도 좋지만 너무나 여론이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고집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김건희 여사 중심주의,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태도, 또 뚝심이 고집으로 바뀌는 것들, 이러한 점들을 윤 대통령이 좀 본인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정에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년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10개월을 지금처럼 똑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지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